독소가 많이 쌓이는 곳이 있어요. 자, 그게 어디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양옆목, 그다음에 겨드랑이, 그다음에 여기 팔꿈치 안쪽, 그다음에 사타구니, 그리고 무릎 뒤쪽이 노폐물이 많이 쌓인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가 거무튀튀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거무튀튀해지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왜 독소가 배출이 안 되냐?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 혈관이 압력이 낮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노폐물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 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다 접히는 부분이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압력이 낮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를 마사지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독소가 많이 쌓이는 곳이 겨드랑이예요. 여기를 약간 쓰레기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쓰레기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많이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쭉 풀어 내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내리는 것도 좋은데요. 여러분. 이게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한번 여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처음에는 겨드랑이 안 하고요. 여기 오른쪽 팔을 플렉스가 시켜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반대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에 겨드랑이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오시던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주간보호센터에서 일을 하세요. 팀장님으로. 근데 항상 그 장거리나 그런 운전을 하시면 다리가 굉장히 땡기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어르신들이랑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니까 툭툭툭 쳐주시는 이유도 있죠. 이거를 맨날 맨날 아침마다 1년 동안 하셨나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땡기는 게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혈액순환 시켜주시는 분은요. 툭툭툭 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약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맞죠? 가볍게.